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대전에 갔는데 대표님께서 정말 저를 연예인급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주를 대짜리 두 병, 17년산을 사놓으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하고 진짜 뭐 자정 늦게까지 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한한 이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 대전의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의 사장님하고 이제 술이 취해서 살짝 찍은 영상인데 살짝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저 술이 이제 양주가 이제 한 병씩 넘게 마신 이런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아유, 자, 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대전에서는. 네. 그러나 허프로 만나갖고 매우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허프로 사업의 영원한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아유, 이제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앞으로도 정열적으로 이 진짜 리그를 잘 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예, 허프로님이 되기를 저도 도와주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빠빠.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그리고 야구선수 출신의 정찬우입니다. 소개 한번 하죠, 정찬우 씨. 안녕하세요. 야구선수 출신의 정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프로야구계로 갈래다가 그거를 제가 바로 이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 데려왔습니다. 정찬우 씨 마이바오 보니까 어때? 아, 일단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해주는 이제 매장과 틀리게 이렇게 꼼꼼하게 다 작업을 해놓고 디테일하는 모습이 오케이, 그렇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 별보다 달보다 해다고 해보다 따기 어려운 바로 이 벤스의 S580 마이바오입니다. 이 허프로는 매장에서 해주는 그 왁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쓰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전부 실제로 기계를 돌려서 이 경화를 네 번을 시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을 제가 이 평생을 이 보정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스킹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마스킹 작업 한번 보시고요. 이 마스킹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 볼 수가 없는데 안에 선물 좀 한번 보여줘. 선물을 뒤에다 가득 넣어놨습니다. 뒤에 선물 보시면 가득 넣어놨어요.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이 뭡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은 바로 벤츠의 GLS400D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우리 X7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 차량은 이제 벤츠 차량인데 항상 저희 디테일 샵으로 올 때 지금처럼 손상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잘 마감이 된 채로 들어오고 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기도 보시면 이 벤츠의 엠블럼. 엠블럼도 이렇게 전부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덮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덮어서 와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웬 카카오티의 E클래스야? E350 AMG 라인입니다. 이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라파이트 그레이네요. 자,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리본이 달려있는데 과연 리본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송화영 팀장 한번. 송 팀장 빨리 와. 이번에 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 송 팀장하고 이민주 팀장은 그 이사로 이번에 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팀장이 아닌 이사로 그러니까 최고봉에 이제 오른 거죠. 허프로가 최고봉에 네, 올렸습니다. 그러면 연봉도 올려주시나요? 아, 연봉은 훨씬 많은 나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자, 그럼 네. 이 차를 어떻게 파는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남편 대표님께 사모님께 선물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오늘 5시에 출고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5시에 이제 출고니까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카카오톡은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이 고객에 대한 예우, 고객에 대한 정성. 자, 이 트렁크에는 과연 뭐가 들었을까?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뭐 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디테일샵에 들어오면 이 정도는 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바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마이바흐 트렁크. 와, 이 넓은 트렁크가 이 선물로 지금 이 가득합니다. 강판서부터 택배로 받는 것도 또 있습니다. 아, 택배로. 아, 택배로 또 뭘 드리기로 했지? 아, 저희 그 대표님께서 보통은 골프백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안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골프백 이제 그 바퀴 달린 거를 원하셔서 그거는 이제 택배로. 오케이. 네네.
그리고 지금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S580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나파 가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천연 가죽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그럽니다. 또한 S580과 마이바흐를 빼놓고는 이 퀵모션이라고 아시죠? 뒤에서 발로 이렇게 딱 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거, 그 옵션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게 아시죠? 이 뭐 벤츠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옵션도 거의 빠져서 나옵니다. 뒤에 TV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필요한 게 이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는 좀 꼭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대다수십니다. 허프로는 지금 영상 나가고 있지만 제가 이 4D까지 해서 같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가 작업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작업을 한 차인지 안 한 차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벤츠 서비스에 들어가면 서비스하는 어드바이저도 작업을 했는지 안 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많이 출고를 했기 때문에 성능을 이 검증을 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S를 사실 때 이 농락 당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싸게 줬다 비싸게 받고 차가 있다 그랬다가 없고 이런 경우는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S350D, 400D, 그다음에 450 롱바디 그리고 500 여기서 가장 나오기 힘든 차가 바로 S500입니다. 근데 뭐 차가 있다 없다 막 거짓말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대표님들께서 옵션을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퀵모션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퀵모션 같은 경우는 저 있지만 저 안 씁니다. 거의 뭐 트렁크로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해도 열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걸 허프로가 다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S를 좀 빨리 받으시고 싶으시면 뭐 색상 뭐 시트 그리고 요런 이제 세세한 옵션들 요거를 조금 양보하시든지 아니면 허프로 지금 전화번호 쫙 나가고 있습니다. 일로 전화해 주시면 허프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옵션하고 외부 색상 내부 색상만 맞으면 허프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카카오톡 시청자분한테 약속 드리겠지만 허프로 뻥튀기 견적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정직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허프로가 지금까지 이 신뢰를 이만큼 쌓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허프로는 정직한 이 자동차 판매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지만 허프로가 판 차는 이 꼭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이 초심을 잃지 않는 허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